네, 블루 컬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호하는 컬러잖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컬러인데 오늘 여러분은요, 잘 고른 블루 컬러 아이템 하나가 여럿 안 부럽다 이 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캐주얼 룩에 어울리는 블루 스타일링을 살펴볼 텐데요. 민주 씨, 이런 룩을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죠? 제가 영어로 해도 될까요? 네. Simple is best? 맞습니다. 네. 되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. 편안하면서 그래요. 세련되고 경쾌하고. 첫 번째로 화이트 팬츠에 스카이 블루 셔츠를 입었는데요. 심해 보이니까 여기다가는 뭐 위에다가 뭔가를 걸쳐도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고요. 머플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머플러를 해주시던가. 오늘 정 이사님이 하고 나오신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. 저는 한 5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는 그 후드인데요. 이 스타일이 여름에 가장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. 블루 셔츠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체 발광을 할 수 있죠. 스트라이프 니트로 포인트를 주고 셔츠보다 진한 블루 스니커즈로 스타일 체인지 업. 두 번째 모델분은 진의 진을 입으셨어요. 네. 진진 패션은 70년대 레트로풍이 또 유행이지만 그쵸. 자칫하면 이게 저희 그 옛날 시절이 떠올라요. 뭐. 사실은 이런 진진 패션이 컬렉션이나 다른 모델들 패션쇼에서 너무 많이 보여져서 저렇게 입으면 되는구나 하고 많이들 따라 입으시는데 사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코디네이션이에요. 그쵸.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타이를 매주신다든지 뭔가 약간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느낌이 필요한 그쵸. 것 같아요. 한희 씨가 한번 우리 소품을 한번 변신해 주실 수 있어요? 그럴까요? 네. 여름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꽈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.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을 굉장히 네. 컬러를 통일해 준다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스카프 하나를 딱 줬는데 스마트한 느낌을 잘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여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네. 사실은 조금은 셔츠에 소매를 좀 걷는다든지 팬츠를 약간 롤업한다든지 한번 걷어주세요. 네, 느낌들이 네.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블루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고 상하이를 롤업해서 자유롭고 세련된 이미지로 체인지 업. 세 번째 모델이 지금 브라운 컬러의 벨트와 또 브라운 컬러의 구두를 지금 신고 있는데요. 스카이블루, 화이트 셔츠, 브라운의 치노 팬츠, 로퍼 슈즈.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해 보이는 컬러를 입었잖아요. 네. 대신 바지는 톤다운된 베이지 컬러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보시다시피 약간 스카이블루 자켓은 근래에 들어서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. 티셔츠나 옥스퍼드 셔츠의 모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네이비 자켓이 없다라시는 분들은 면 자켓 아니면 울 자켓으로 해서 네이비 자켓을 하나씩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